좀 무조건 많이 받아야겠다는 다른 사람에 살잖아. 호용이 아니었잖아. 주민들은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빠진 길을 먹는 마을은 다 있어요. 30만 원 돈을 요구한 겁니다. 최신식 유럽식 스마트 견사를 져준다 그랬는데 창고를 짓고 있더라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 사기라는 거는. 지우사토님은 그럼 정책 자금 원래 받으셔서 어떤 거를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피해를 입으셨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와이프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는 원래 소규모예요. 소규모.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뭐 개장수 하려고 이긴데 그게 아니라 저기 새별이 같이 저런 애들이 들어오면 브리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네네. 이 브리딩이라는 게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개 공장이라고 그냥 가다 놓고 새끼만 받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근친교배가 너무 막 흔하게 돼 있어요, 이 개는. 근데 우리 그래서 애들이 단명하고 병이 잘 걸리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해서 브리딩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것처럼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이렇게 키우면서 개들이 정상적으로 다른 데서 봤든 어디서 봤든 혈통 있는 개들끼리 해서 좋은 개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을 하면서 또 개를 내가 좋아하는 개를 이쁜 개를 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브리딩은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 것 그냥 사람한테 속아서 한 거지. 아, 근데 우리 브리딩 예, 예. 하려고 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 3억을 다 받은 것도 아니고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이건 사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떼어내고 나온 거예요. 떼어내고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 사기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외국에서 보는 거는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 가해자가 정확하게 정해져서 사기를 치는 사람을 처벌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기를 치는데 점점 크게 칠수록 더 죄는 약해져. 초범이면 또 약해져.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줄질 않아요. 너무 그냥 무슨 경범죄 정도로 처벌하니까 다 풀려 나와요.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사기치고 명의 바꿔서 그런 구조다 보니까 얘들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요. 어떻게 해서 꼬셔서 사기를 칠까. 최초의 브리딩 업체다. 대형견만 한다. 문제 없다. A급으로 수상 경력만 받은 최고의 좋은 개들만 토수 정예로 공급을 해주고 거기서 나온 애들을 우리가 다 신분 확인되는 분한테 다 확인을 해서 그분들한테만 분양을 할 거다. 그냥 견주님들은 정말 이쁜 개만 키워주셔라. 자기 새끼처럼. 얼마나 좋은 멘트야. 그 회사 가봐요. 기가 막혀. 농장 가봐요. 기가 막혀. 최고의 사기는 그 정도 세팅을 치고 해요.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계속 못 믿고 하다 결국은 알아챈 건데 견사 질 때 우리는 알은 거야. 최신식 유럽식 스마트 견사를 져준다 그랬는데 창고를 짓고 있더라고. 자기네 걔네 거 가서 봤을 때 아니었거든. 그리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게 아니었거든. 진짜 유럽식 그냥 사람이 살아도 되면 원목으로 개 견사 밑에 우리 시멘트 까는 거 질색팔색이거든. 그 피부병의 원인이거든. 그냥 사람이 사는 집에다 미용실에다가 목욕탕까지 다 만들어주긴 한 건데 자동급식 시설 온도 조절, 습식까지 다 되는 전혀. 그래서 어스더 이건 사기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데 지금 7년 걸린 거예요. 해결은 되셨어요? 해결은 됐는데 뭐 그래봐야 그놈이 처벌받은 건 집행유예예요. 어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놈이 이제 정관 변호사 사고 두 번 세 번 샀지. 1억짜리, 7천짜리.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 맨 처음에 정관 변호사 사니까 뭐 업체예요. 근데 우리나라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를 맡던 변호사 하는 얘기가 뭐 김땡땡 어? 탑을 사세요 이기려면 그러니까 얘가 1억 주고 사면 내가 얘를 구속시키고 싶으면 2억짜리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은 사기를 처음에 치면 변호사 비용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 변호사 비용도 다 피해자들 돈이죠? 아, 다 피해자들 돈이죠. 그리고 얘네가 왜 더 잔인하냐면 소송도 걸 수 없게끔 완전히 주머니 돈까지 다 빼내는 거예요. 또 어떡할 건데 해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걸 알아요. 이 싸움 길게 가면 너 죽어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내가 직접 법률구조공단도 도와주고 우리가 거의 변호사 사무장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가 답변서 의견서 다 쓰고 그렇죠. 재판 민사 형사 다 이겼거든. 그렇게 우리가 소송을 하지만 일반인분들은 그런 걸 안 겪어보거나 절 소장 내용도 몰라요. 그렇죠. 육하원 측으로 정확하게 가서 무슨 사건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이렇게 쓰고 거기에 증거자료 몇 호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해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는 그걸 아니까는 증거자료까지 다 놓고 다 해서 다시 완전히 세팅을 해서 나가니까 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사기당했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있어야 되네. 거기도 이긴다는 부담도 없고. 실무도 그쪽까지 다 물어주잖아. 변호사 비용은 그쪽에 부담을 한.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피해 구제는 좀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사익꾼들은 네. 자기 앞으로 재산 안 놔둡니다. 네. 형사를 이기면 민사로 들어가는데 네. 민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재산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그 정도까지 걔네는 몇 수를 알아보고 가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걔네가 재산 안 내놓고 그냥 들어가서 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액수가 크다가 그러면은 아유 10억 벌었는데 뭐 내가 들어가서 초범이라고 하고 반성 판사님한테 반성문 쓰고 변호사 잘 사면 10억에서 1억 투자하면 9억은 남잖아. 그럼 뭐 하다 보면 뭐 한 8개월 1년 뭐 살다 나오면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피해를 어쨌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렵겠죠? 없죠. 없어요?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국가의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요. 뭐 정책자금이라든가 뭐 기농기촌한테 뭐 해준다 뭐 해준다 뭐 해준다를 지침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하달을 하잖아요. 네. 그럼 지자체에서는 부여되는 예산을 갖고 홍보를 막 한다고요. 우리 도에 우리 시에 오시면 우리 군에 오시면 이걸 해드립니다 해드립니다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제일 문제는 융통성의 부재예요. 어저께 그 금메달리스트 우리나라 금메달리스트가 고독사를 했어요.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 나서 전신 마비가 됐대잖아요. 네. 나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금이 나와요. 연금이 나오는데 3만 원을 더 받아요. 기초생활수급비보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안 만들어 준 거예요. 연금 3만 원이 더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 고독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원칙을 너무 고수. 근데 진짜 부정부패한 거 원칙 안 지키잖아요. 난 더 웃긴 게 뭐냐면 정책도 몰라요. 담당 공무원이. 왠지 아세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자기들 말은 좋아요. 여기 오래 있으면 고인물이 썩는다. 그래서 2년 한 번씩 전보한다. 정책이 바뀌면 1년 만에 간다. 6개월 만에 간다. 이 지랄을 해요. 그러니 뭘 알아요. 매뉴얼을 몰라. 사실은 그게 책임 회피의 가장 쉬운 수단이잖아요. 그렇지. 내가 물어보면 그때 모릅니다. 찾아요. 밖에서 모른다가 아니야. 그때 찾아갖고 얘기를 하니까 읽어주는 거잖아. 나는 벌써 요즘 국민들 바보 아니에요. 이거 이렇고 이거 이런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그때서 그런 게 있어요? 야! 나는 축협하고 공무원한테 욕상 욕을 해서 나오라고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사기꾼 놈이 얼마나 당당하냐면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왜 떨어진 거에 대한 정책 자금을 안 주냐. 왜냐하면 정책 자금은 본인한테 안 줘요. 이 제도가 너무 웃겨요. 업자한테 주잖아요. 업자한테 줘요. 근데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보조금은 본인한테 줘요. 근데 보조금은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거잖아요. 그쵸. 정책 자금은 뭐예요? 갚아야 되잖아요. 갚는 돈이면 당연히 나한테 줘야지.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멍청한 새끼들이 없어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무리 따져봐도 소용없어요. 원칙이 처음에 매뉴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이렇게 억압받고 힘든 거는 정치인보다 더 나쁜 공무원들이라는 거죠. 자기 밖으로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한 시간, 두 시간을 하소연하면 그러시군요. 민원인이 그랬군요. 그럼 우리 군에서만큼, 우리 시에서만큼이라도 이거를 시정하거나 좋은 방법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잖아. 그게 지자체 아니야? 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행정소송 걸라는 얘기 아니야. 구청이고 어디고 다 자기네 변호사가 있어요. 더 웃긴 거는 판사도 똑같은 공무원이야. 똑같은 놈들이야. 판례를 찾아봐. 이런 걸로 이기는 게 있나. 그냥 내가 주장하는 걸로는 힘들어. 얘네도 준비하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생업을 포기해야 되고. 이 사기꾼, 아홉 명의 피해자가 나오고 누구나 봐도 사기꾼이고 추정 60분에 방송까지 된 이 사기꾼 하나 집행유예를 내가 만들려고 우리 피해자 아홉 팀이 당했는데 더 당했지. 거기서 몇 명은 다 포기해버린 거고 도농산 포기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힘든 상황에서 가평 뭐 양평 막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갖고 아홉 명이 그 집행유예 하나 받자고 이렇게 했냐고. 교도소도 못 집어넣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기꾼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는 애들만큼 준비된 애들이니까 방법은 없어요. 모든 정책이고 뭐고 보이시피시처럼 알아보고 확인하고 두들겨보고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잖아요. 검사 판사도 보이시피싱 당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일단 귀농은 40세 넘으면 무조건 반대. 그러면 예. 귀촌은 어쨌든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즐길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귀촌할 때 그러면 체크해야 될 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짚어주세요. 자, 귀촌은 첫 번째 자기를 안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아, 자연 좋고, 눈 뜨면 뭐, 새소리 듣고, 커피 마시고, 하루 이틀? 맨날 뭐, 그래? 뭔가 여기서 소득을 떠나서 뭔가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삶에 대한 질도 떨어지고, 뭐, 목공을 한다거나, 서각을 한다거나, 뭐, 뭔가는 여기서 생산적인 걸 내가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 내가 반대하는 거는 집 정원 꾸미기는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건 노예야. 동물 키운 거랑 똑같아. 그 집에서 잔디 이런 거 멋부리지 말라는 거야. 집을 멋있게 하는 거는 자기 만족도가 아니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만족도이기 때문에 거기 노예가 돼서 와이프하고 맨날 밀짚모자 쓰고 잔디 뽑고 풀 뽑고 꽃 심어야 되고 철제 돈 안 들어? 바보짓을 해. 아니 여기서 10분만 나가면 온 산에 들에 꽃이고 나무가 멋있는 거 자연 진짜 1억짜리 소나무 아파트에서 보면 멋있지. 여기는 큰 애 빠졌거든. 그렇죠. 어차피 귀촌으로 왔는데. 그럼 차라리 봄에는 산나물 캐고 텃밭 갖고 해서 자급자족하는 거를 꾸려나가면서 최소한의 첫 번째 귀촌의 원칙은 도시에서 나가는 모든 경비 지출을 3분의 1로 줄이고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 3개 들었다, 암보험 2개 들었다, 뭐든 다 필요 없어요. 시골에 와서 왜 살아? 건강하려고 들어오잖아. 암 걱정도 없어. 그러면 중요한 건 실비보험 하나만 딱 남겨놓고 다 없애야 돼요. 연금? 보험? 아유, 몇 년을 보는데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요. 왜? 시골에 와서 소득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벌어? 도시에서는 어떻게든 벌어서 막관. 여기 오면은 이상하게 돌아가 버린다니까? 결국은 자기 쓸 돈도 없고 결국은 그래서 망하는 거야. 다 죽이면 돼요. 제가 도시에 있을 때 한 달 수입이 차 안 돼도 700이 넘었었어요. 자영업을 하니까 700이 넘는데 여기 들어왔을 때 줄이고 그걸 알고 왔는데도 320, 330 계속 나가니까 2, 3년이 계속 나가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나중에는 곳간이 다 비어버리더라고요. 그쵸. 근데 사람이 얼마나 우습게 되냐면 아니 아직까지는 뭐 1억 남았잖아. 아니 아직까지는 8천 남았잖아. 아직까지 아니 뭐가 되겠지. 뭔 일이 생기겠지 하는데 그거는 진짜 세월 짧아요. 금방이에요. 그때까지 무의도식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귀촌인들이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시골에 가서 뭘 할 것인가, 뭘 내가 나머지 인생 100세 시대에서 30년, 40년을 뭘 내가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목표를 잘 짜갖고 들어와야 돼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주민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귀촌에서 들어와서는 귀 막고 입 막고 눈 막은 게 제일 좋아요. 2년간은 바보가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척척척을 하면 안 돼요. 아는 척, 잘난 척, 힘센 척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척을 하면 안 돼요. 있는 척. 있는 척. 제가 제일 나빠요. 저도 그런 걸 겪어보니까 알겠다고. 벤츠 타고 와가지고 뭐 평당 이게 뭐 얼마 한다고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서 막 비아냥. 아니 그럼 내가 당신 같은 경우 평당 따지는데 시골 땅은 뭐 만 원이면 사고 당신 땅은 당신 사는 아파트는 1,300만 원, 2천만 원 가고 그 뭐 아까워서 벤츠에다 기름 어떻게 넣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개방신당하고 가는데 그걸 저 농촌에 맞는 디테일함을 좀 공부를 해갖고 그런 데도 많아요. 도시에서 가르쳐주는 좀 배워갖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떤 유튜브 방향을 좀 잡고 싶으세요? 제가 이 지리산에서 귀농귀촌을 해서 나쁜 점은 구독자한테 알려서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그냥 이쁜 모습 우리가 그냥 소소하게 진짜 진솔하게 내가 봄부터 하는 일이 있어요. 뭐 가을 되면 송이 캐고 뭐 이런 그냥 진짜 제 일상이니까 그걸 그래서 이런 걸 해서 뭘 해서 먹고 살고 그다음에 이런 일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네. 유튜브 하는 거 추천합니까? 아닙니까? 추천 안 하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각오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고 재밌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진짜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걸 그냥 들어오다 보면 소재거리가 없잖아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시골은 거기서 거기에요. 많이 겹쳐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리사토님 계획하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이 귀농귀촌을 해서 이제 10년차를 예를 들어 10년차로 들어가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야 사막에 있어도 당신은 아무리 이제 먹고 살 거 자급자족하는 방법도 알고 도시의 감념을 다 버리고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면 시골같이 쫓기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그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 혹시 지리산에 귀촌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지리산 스토리 유튜브 운영을 하시니까 문의하시면 또 잘 받아주세요. 또 그러니까 예. 많은 자문도 많이 구하시고 도움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리산 스토리였습니다. 네.